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교회에서도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분주한 모습입니다. 바이러스 확산을 우려해 수련회와 집회를 취소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선거 실시 금지 가처분을 기각함에 따라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는 단독 후보로 출마한 전광훈 목사 한 명을 놓고 치러지게 됐습니다.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가장 신뢰하는 종교는 가톨릭에 이어서 불교, 개신교 순이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지난해 2월부터 사건과 신학이라는 프로그램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사건과 신학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9일 CBS 뉴스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교회에서도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분주한 모습입니다. 개인 위생관리는 물론이고 수련회와 집회 등 교회 각종 프로그램을 취소하는 등 바이러스 확산을 줄이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표정을 오요셉 기자가 담았습니다. 서울 고척교회의 오전 수요 예배. 최근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곳곳에 마스크를 쓴 교인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교회에선 광고 시간을 통해 교인들에게 철저한 개인 위생관리와 재빠른 초동 대응을 당부합니다. 좀 더 자주 씻고 비누로 마스크도 잘 착용하고 또 물도 많이 마시라고 그러더라고요. 몸이 좀 이상하거나 머리에 열이 난다거나 기침이 자꾸만 나고 그러면 질병 본부인가? 어디? 거기 무조건 거기야. 알리라고. 초동 대응이 중요하니까. 전염병 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 손 세정제를 마련한 교회들도 늘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교회 곳곳에 손 세정제를 비치하고 교인들이 손을 씻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성락성결교회 역시 손 세정제를 교회에 추가 배치하고 예배 시간에 전염병 예방 수칙을 교인들에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교회 수련회나 행사들도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습니다. 성락성결교회는 중국 접견 지역으로 예정된 단기 선교 활동을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30일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기독교 문화축제 We Love Fiesta 주최 측은 원래대로 진행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며 행사를 취소하고 전액 환불 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기도 김포의 모 교회는 1박 2일로 유초등부 행사를 계획했지만 안전을 고려해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부 교회에선 전염 예방을 위해 악수 안 하기 운동 등을 건의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교회가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인 만큼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전에 사스나 메르스보다 더 강력하다고 그러고 하니까는 이게 확산되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되고. 나이도 많고 면역력도 약하니까 더 염려가 되죠. 그래서 좀 조심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오는 4월에서 5월 중 대유행 절정기를 맞이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노인과 유아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위기관리재단은 해외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선교단체와 교회들이 소속 사역자들의 신변 안전을 위한 조치에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선교지에서 발생하는 위기 사태에 대비할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위기관리재단이 우한 폐렴에 대한 교회와 선교단체들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위기관리재단은 각 선교단체 대표와 지역교회 선교담당 목사들에게 공문을 보내 사역자들의 신변 안전을 위해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일시적인 철수도 고려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캐나다, 호주, 태국 등 세계 곳곳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선교단체와 교회들이 해외 선교사와 가족들의 안전 문제에 적극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게 위기관리재단의 설명입니다. 기타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혹은 철수를 원하면 철수를 할 수도 있다. 국가에서도 이미
우한 우한시에는 이미 그 여행 금지를 선포했고 또 거기에 있는 자국민들 일단 그 전세기를 띄워서 이제 철수를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자유롭게 조금 힘들 때는 피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죠. 한국위기관리재단은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교회 차원의 노력도 당부했습니다. 교회 특성상 교인들이 한 곳에 모이는 일이 많은 만큼 마스크와 손 세정제 등을 교회 차원에서 마련해 제공함으로써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스크 준비하는 것과 동시에 소독약 같은 것들을 비치해서 얼마든지 성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조금 더 증상이 심각하거나 심각한 상황이 됐을 경우에는 뭐 예배에 따라서 일부 예배 마치고 한번 소독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가급적이면은 청결을 유지해서 전파를 차단하는 게 가장 좋죠. 아울러 중국으로 단기 봉사 활동 등을 계획하고 있다면 가급적 일정을 취소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선거가 예정대로 내일 치러지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1부는 오늘 한기총 비상대책위원회가 신청한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 실시 금지 가처분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로 예정된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는 단독 후보로 출마한 전광훈 목사 한 명을 놓고 치러지게 됐습니다. 앞서 한기총 비대위는 전 목사가 현재 집시법 위반, 내란 선동 등 범죄 혐의가 10여 건도 넘는다며 선거 실시 금지 가처분을 제기했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기운실 조사에 따르면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31.8%에 그쳤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 10명 중 6명은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실시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31.8%인데 반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3.9%로 나타났습니다. 또 가장 신뢰하는 종교는 카톨릭이 30%로 1위를 차지했고 26.2%의 불교가 뒤를 이었으며 개신교는 18.9%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밖에도 기독교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이 필요하느냐는 질문에는 15%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81.8%는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기운실은 지난 2008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조사를 처음 시작했으며 이후 2009년과 2010년, 2014년, 2017년에도 동일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달 7일 기운실이 개최하는 여론조사 결과 발표 세미나 이후 기운실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국내 최대 개신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 교회학교 부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교회학교에 대한 투자와 어린이 전도밖에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나, 예장 합동총회가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교회학교 교육전문가 김종준 총회장이 104회기 중점사업으로 추진한 총회 다음 세대 부흥운동본부. 29일 발대식을 갖고 비로소 전국적인 조직을 갖췄습니다. 총회 다음 세대 부흥운동본부는 외형적 성장에만 몰두한 나머지 다음 세대 전도와 신앙교육에 소홀한 한국교회의 어린이 전도 바람을 일으킨다는 각오입니다. 김종준 총회장은 발대식에서 오늘날 목회자들이 청장년 성장에 치우친 나머지 다음 세대들의 신앙교육에 대해선 관심이 적고 부모들도 신앙교육보다는 학업을 우선시하는 것이 현실이다며 목회자와 부모의 인식 변화가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650만, 700만 정도는 실제로는 그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죠. 반토막 난 겁니다, 지금. 이걸 하셔야 돼요. 그런데는 위기를 위기로 느끼지 못하고 오늘날 기성세대가 지금 교회를 섬기고 나가고 있다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다음 세대 부흥운동본부 본부장에는 교회학교를 1,000명 규모로 부흥시킨 주다산교회 권순욱 목사가 맡았습니다. 이 밖에 서울과 서북, 중부, 광주, 전남, 부울경 등 전국 8개 지역 위원들과 중앙임원, 총회 본부 관계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104회기에 들어가지고 다음 세대 부흥운동이 정말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아주 귀한 자리에 있다 보여집니다. 전국 조직을 갖춘 운동본부는 우선 교회학교 부흥 사례를 발굴하고 거점 교회를 선정해 교회학교 회복을 위한 전도 노하우와 프로그램을 공유합니다. 또 오는 5월 교단 차원의 어린이 전도 축제를 열어 교회학교 부흥운동 확산에 나섭니다. 아울러 저출산 극복이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생각으로 결혼과 다산 장려 운동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한국교회 대표적 연합기구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지난해 2월부터 사건과 신학이라는 프로그램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현안을 교회의 시각으로 좀 더 가까이 들여다보기 위한 건데요. 특히 교회와 세상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교회협의회 신학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공회대학교 양권석 교수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고석표 기자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지난해 2월부터 사건과 신학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하셨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된 취지나 배경을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기독교교회협의회 신학위원회가 이런 사건과 신학이라는 특별한 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아마도 첫째로는 지금 우리의 현실 살아가는 삶의 문제나 사건들과 분리된 신학 또는 신앙의 삶 이걸 좀 극복해보겠다는 생각 이게 네. 첫째였었고요. 둘째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교회에 대한 세상의 시각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자기 얘기만 한다, 독백만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서로 대화가 가능한 신학을 만들어보자. 이것이 두 번째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세대도 많이 바뀌었고 또 세상도 많이 바뀌어서 이 미디어나 소통하는 방법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뀐 미디어 시대에 맞게 한번 소통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게 이제 세 번째 우리의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교회의 대화 이런 걸 이제 강조하셨는데 그렇다면 교회가 세상과 소통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좀 뭐라고 좀 보십니까? 우리가 이런 운동, 세상과 소통을 제대로 하고 그 소통을 통해서 그 세상과 만나는 가운데서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세상 한가운데서도 세상을 변화를 바라는 새로운 세계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나 또 희망의 목소리들이 가득하잖아요. 그죠? 이런 가득한 다른 목소리들과 대화하고 만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를 향해서 이끌고 가는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소위 말하는 그 세상과 소통해야 된다라는 것은 교회의 그 본래적 존재 이유나 목적을 위해서도 복음을 위해서도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적 성장을 위해서도 교회가 한 조직으로서 사회의 한 조직으로서 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밀한 분석 없이도 생각을 해보면 뭐
간단한 얘기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자기 중심주의를 좀 벗어나자. 교파 중심주의적 생각에서 벗어나자. 서로 간에 교파적인 경쟁이나 일종의 상업적 경쟁 같은 거 하지 말자. 왜냐?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이니까, 하나님 나라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 겸손하게 우리 가진 거 내놓고 서로 합치자. 그래서 복음이 정말로 살아있는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서로 겸손해지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핵심적으로 본다면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건과 신학 이런 프로그램 통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을 좀 기대하고 계신지 끝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하여튼간에 첫째로는 좀 전문가주의 이런 거 좀 극복됐으면 좋겠다. 아, 전문가주의. 네. 신학 그러면 전문가만 하고, 신학은 목사님이나 뭐 신부님이나 성직자나 신학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고, 일반 신자들은 말해도 뭐 권위도 없을 것 같고 또 관심을 가져야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생각, 이게 팽배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그러니까 신학은 근본적으로 신학자들의 전유물이 될 수 없는 거죠. 모든 신자의 삶의 기본적인 어떤 내용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대중적으로 어쩌면 신자들의 삶의 얘기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전문가주의를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 생각이고, 두 번째 기대하는 게 있다 그러면 그건 아까도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좀 대화적이었으면 좋겠다. 정말 서로 존중하고 서로 귀 기울이는 그런 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서로 배울 수 있는, 정말 새로운 형식의 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사건과 신학이 그런 게 뭐 눈꽃만큼이라도 좀 일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송공회 대학교 양권석 교수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강원 산지엔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기온은 5도에서 11도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